그런 컨텐츠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 따라 시골 길 따라 가자 하는 게 영양까지 왔습니다. 진짜 추울까? 오늘의 메뉴 비빔밥. 밥그릇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해야 되거든. 제일 쉬운 게 밥이다. 반찬 밥. 근데 한 방에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다 비켜지는 거 아이가? 어, 이거 우리 엄마이 되게. 뭐 먹고 싶은데? 말만 해봐라. 제육볶음도 좀 먹고 해야 되겠나, 그죠? 고기도 먹고, 고기 반찬에. 요, 이따가 뭐가 생기는지 봐봐라, 얘가. 어? 지금 빈통이지? 밥도 참기름 좀 먹고, 밥 따라, 길 따라, 에이? 갈 때까지 가보자. 물 잠겨. 물이 잠겼나요? 네.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가온나. 밥그릇 가온더라. 공깃밥 한 그릇만 주시면 되겠네. 저희는 밥은 없는데요. 아, 여기는 또 밥이, 아, 떡볶이집이 하시고 그러구나. 아, 네, 수고하세요. 많이 파세요. 굶어 뒤지는 거 아이가 이제다가. 오늘 물밥 먹히네. 야, 그냥 구글에다 돈 만들어서 사오면 안 되나? 그래, 아, 이거는 이렇게 될 수 되면 안 되거든. 그때 접어야 되겠다고? 성공해야 된다. 대가락한 존나 미안하네. 어? 그래서 손님이 매일, 아니, 어디 씨발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가 좀 부비기라도 부비죠. 안녕하세요. 저 유튜버 지금 물품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혹시 그 짜장면 한 그릇만 곱빼기 뭐 혹시 지원해 주시면 제가 좀 먹게. 네. 가능한가요? 네. 아, 예. 네. 네. 그럼 가게 안에서 안 먹더라도 한 그릇만 여기다 주시면. 짜장면 한 그릇. 곱빼기로 주시면, 예, 제가 여기서 먹겠습니다. 나머지도 같이 해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지. 예, 들어가지는 못하겠고요. 아직, 아유, 여러분, 여기 꼭 오시면은, 여러분, 아, 이렇게 인심 좋은 중국집. 하, 중국집 앞에서 딱 앉아가, 눈 오는 이 분위기에서, 어? 콜라는 없지? 아, 콜라를 좋아해서, 내가. 예. 콜라도 안 왔지.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떡하. 아이고, 참. 콜라도 봐. 참. 제가 탄산으로서 밥을 먹고 고춧가루도 좀 뿌려가 주시지. 아이고, 참네, 좋다, 좋아. 와, 아이, 이걸 다 두고. 아이, 참네, 못 살겠다, 에이, 참. 와. 어이, 참, 어이, 참. 아이, 참네, 못 살겠다. 우리 박아. 에이, 참.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참네, 못 산다. 아따, 오늘 좋아. 어우, 고맙습니다. 예. 진짜 잘 먹겠습니다. 아유, 받쳐요, 받쳐요. 야, 물 이것도 또 푸고요. 식초도 옆에. 휴지, 티슈까지 고춧가루들을 좀 뿌리가 촉촉촉촉. 참새형이라 있으마다 항상 배부르다. 세상이 배부르네. 진짜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맛은 있네. 맛은 있어. 샤라랄라. 눈꽃이 너무 아프네. 이게 낭만아, 이거. 야, 이 집 짜장면 잘하네. 저는 진짜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와, 근데 이게 짜장면 진짜 맛있다. 이거 하나만 더. 누가 이렇게 또 선뜻 이렇게, 여러분들. 그죠? 누가 선뜻 이렇게 맛있게 주겠습니까? 그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마음도 좋으시고, 맛도 있고. 여러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먹으면 안 되겠나? 밥 먹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유튜브인데요. 혹시 저희가 이제 구글을 하고 있거든요, 역시. 아, 역시. 야, 역시. 보여준다, 이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정확한 그, 레카 대표님. 아, 동전 밝히는 아, 형님 계셨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 커피. 아니, 사장님 꼭 이건 드시고 가시라고. 입을 딱 녹여야 된다고, 춥다고. 아, 또 춥다고, 밖에서. 또 커피까지 딱 챙겨주시고. 일단 누나가 가다가 하나로만 들려가지고. 그래도 도와주신 분인데 음료수라도 선물해서 짜장면집 갖다 드리고. 사모님, 아, 아까 덕분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이, 맛있었어요. 아유, 너무, 아우, 제가 덕분에 사실 컨텐츠를 중인데 식사랑 또 때문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머니. 네. 시청자분들은 이쁜 절경을 보여드리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다 얼어야 되는데 다 왔습니다. 이쁘나, 폭포, 얼음 폭포. 저기서 물을 뿌려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아직 얼음이 막 안 얼었어. 이게 빵 다 얼으면 이게 엄청 이쁘거든.
여러분도 뭐 이쁜 설경 보시면서 해지면은 또 못 봅니다. 참새 님의 면상 치우러 가면 면상 치우고 있을 테니까 하루가 너무 또 알차고 좀 훈훈하고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야방이라는 게 나오면 어떤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오늘은 또 결실을 좀 잘 맺은 것 같아요. 개똥물 안 들어있게 새끼야.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 눈부시니까.